이렇게 치마 그리듯이 한쪽으로 썰려도 되고 조개처럼 그리셔도 되고. 꽃잎 두 장. 대중소 이쪽에는 마지막 좀 작은 거 뒤에 가려지게 요 정도. 자, 얘네들 작업할 동안 얘네들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좀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습니다. 마르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하고 끝도 둥글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물결 들어가도 되고 뾰족해도 괜찮고. 자, 진한 색 그대로 쓸어 옵니다. 그래서 끝만 계속 두드려요. 또이 옆에 아까 핑크색도 같이. 자, 끝만 두드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톡톡톡 두드리면 물결이 알아서 번집니다. 자, 하고 살짝 기울여도 돼요. 기울이면 기울이는 쪽으로 진하게. 자, 물기 조금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연한 색으로 살짝 건드려주고. 내가 외곽에 좀더 진하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건드려도 돼요. 자, 진한 데서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가 진한 색이 보이는데, 밝은 데서 진한 쪽으로 이렇게 결을 그려 들어오면 꽃잎의 결도 보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엮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손을 많이 대면 이런 자연스러운 번짐이 다 닦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내가 얼룩이 져도 괜찮으니까. 여기 보면 같은 물기로 마르면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뒤늦게 혼자 마르면 얘는 벌써 말라버렸고 뒤늦게 말라요. 그렇게 얼룩이 생기거든요. 이런 얼룩도 자연스럽게 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은 예쁜 글라데이션보다 얼룩도 남고 얼룩덜룩하게. 그래서 꽃잎의 결 느낌이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고요. 자, 그 다음 또 이거 물통 있는 색깔 그대로 하셔서 너무 벌리지 말고요. 요거 밑에 또 작은 거 하나. 또두 개. 자, 지금 이 정도 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물이 많을 때는 살짝 한번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두드리면 또 예쁘게 번집니다. 자, 물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번지고, 아까처럼 물이 적당하면 결을 가지면서 번집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닦아내고 건드려도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섞여라 하고 왔다 갔다. 자, 그럼 진한 색을 일로 걷어내오면 여기에 또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나는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서 외곽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좀 가지고 와서 외곽에. 이제 그려주고 이 경계선을 한번 붙여주기. 3개 분리하고 나서 나중에 살짝 합쳐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분리된 게 보여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 둘, 세개 그려놓고 한 번에 톡톡톡 찍으면 한 장처럼 싹 번져버리거든요. 뭐 그렇게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꽃잎이 여러 장 있다라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붓펜으로 바로 그려도 되는데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고 잉크를 앞에 제일 진한 곳 여기를 살짝 찔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잉크가 살짝 묻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좀 진하게 보이죠? 이렇게 놓고 줄기 그려놓고. 자, 또 끝을 이렇게 벌려주고 씻고 물기 빼고 이 색을 빌려오듯이. 이런 식 봉오리 하셔도 돼요. 주변에 남아있는 이런 색깔 진하다. 그러면 이 색깔 이렇게 한번 쓱 쓸어줍니다. 자, 또 쓸어주면 색이 여기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 남은 연한 색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얼굴 번짐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꽃밭. 아까랑 똑같아요. 할때 이왕에 물자국을 요 바깥으로 빼지 말고 안으로. 여기가 물이 고여있으면 이쪽이 더 진하고 이쪽이 연해지게. 그럼 또풀 씻고 물기 빼고 끝만 빌려옵니다. 골고루 퍼지게. 하고 꽃가루 날리기 하셔도 되고, 요 정도만 하고, 난 여기서 바로 완성할 거야. 그러면 붓펜 하셔도 되고, 이 보라색깔 느낌에다가 아까처럼 잉크만 묻혀서 끝나. 진하게. 살짝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진 않을 거예요. 살짝 요 정도만 해서. 요 정도.
거꾸로 그려와서 쓰다 보면 처음에 검정색 나오다가 그다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빨간 글씨가 전혀 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 글씨. 빨간 색깔 정말 튀지만 앞에 잉크 이게 검정 묻히면 이런 느낌 안 나옵니다. 섞여서 계속 탁한 색이 나와요. 그런데 잉크라서 앞에 진하게 흘러나오다가 살짝 섞이는 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잉크 하나 묻히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검정 물감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잉크로 하시기를.